오늘은 된장찌개. 그리고 얘는 양념치킨 남은 거예요. 그리고 김치. 김치 먼저. 김치 그릇에 넣는데 엄청 맛있는 냄새 나더라고요. 상큼해. 양념치킨. 오늘의 메인은 된장찌개입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자취 3년 동안 하면서 된장찌개를 여러 번 실패해가지고, 된장찌개는 무조건 밀키트 사서 해 먹어요. 피코크 된장찌개 진짜 맛있거든요. 맛도 맛인데, 해먹을 때 재료 이것저것 사는 게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서 그냥 맛있는 피코크 거 사서 해요. 너무 좋다. 맛있군. 맛있어. 오늘 낮에 삶은 계란에 아몬드 브리즈랑 견과류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칭 20분에 러닝 20분 뛰고 집까지 또 걸어오고 해가지고 배가 엄청 고픈 거 있죠? 오늘 날씨도 진짜 더워요. 완전 대박. 거의 폭염. 근데 벌써 7월이에요. 와. 시간 빠르다. 엄청 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랬었어서 말없이 그냥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네요. 너무 고대요. 퇴근길조차도 노동이야, 완전. 근데 너무 맛있다, 오늘. 저는 원래 두부도 엄청 좋아하는데, 국에 들어간 두부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목 칼칼하다고 그랬잖아요. 감기인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빼박으로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기침가래 엄청 심하고 밤되면 막 몸 아프고 열나는 것 같이 막 무겁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가래 끼는 거 말고는 거의 다 괜찮아졌는데 걔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를 너무 체력이 쓰레기인 것 같아요. 얘 아마도 일 적응한다고 힘들어가지고 걸린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쓰레기야. 병원 가니까 에어컨 바람에 요즘에 감기 많이 걸려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더운데 저처럼 고생하시지 말고 감기 조심하세요.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꼭 가디건 같은 거 챙겨서 너무 춥지 않게. 어느새 마지막 숟가락이네요. 팽이버섯 좋아. 짝짝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좀 호다닥 끝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